오늘 작업은 주제가 크게 섬인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랑 또 섬이 존재하는 모습이랑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섬이랑 사람들이랑 가장 닮은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높이 솟아있는 부분,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또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둘러싸여져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되어 있고 고독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닮아있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섬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제목을 보고 또 작업을 감상을 하시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껴지는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들 하나하나가 섬과 같이 홀로 떠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큰 작업 주제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란 필연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혼란과 고뇌를 경험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물질 세계의 그런 틀 안에 갇혀서 어떤 순간과 물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어떤 내면 세계라는 것은 어떤 혼돈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또한 이러한 사실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 카오스 연작들은 이러한 혼돈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의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성장하면서 16번의 이사라는 그런 잦은 환경의 변화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어떤 현재의 저에게 있어서 과거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상황 또는 공간들과 같은 어떤 특정한 기억들의 잔상들을 이렇게 저에게 강하게 남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잔상들은 저의 무의식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중첩되고 부유하기도 하면서 또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를 이루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저의 무질서의 의식이 어떤 건축물들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조합되어 이제 있는 그런 형상에 은유되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작업의 가장 큰 주제는 소유라는 주제를 잡아서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그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은 제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항상 모든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무언가를 항상 원하고 욕망하고 그거를 해소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욕망하는 주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주제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 작업들은 주로 소유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로 나누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작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욕망의 상태라거나 아니면 개인들 집단 간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욕망들의 대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런 방면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모습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욕망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욕망이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욕망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욕망을 충족을 시키지만 또 원하고 원하는 것처럼 소유도 계속 다른 소유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관람자들 분께서도 그 소유가 또 다른 소유를 낳듯이 관람자께서 느끼신 메시지도 또 다른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